다음에 네, 다시 아까처럼 원래대로 예쁘게 가방으로 돌아가. 네, 그 가방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리시면 엄마, 되고요. 우리 조지 나오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붙이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가방이군요. 오, 다시 또 가방이면. 네. 홍길 저게 앉으니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 직접 만드셨는데도 모양이 완성품에 가까운 듯이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휴대용 소변기를 가방 형태로 제작했다는 게 네. 가장 인상적이고요. 네. 이게 꼭 아동용뿐만 아니라 조금 네. 더 개발하셔서 그 반려동물용으로 이렇게 가방 형태로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아마 시장성도 있죠. 그쪽은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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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자의 자격을 살아가는 금연하라에서 담배도 끊고 한해가라에서 산도 가고 귀농하라그래서 내일 제주도로 이사까지 가는 네, 유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품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변기가 보면 이렇게 쪼그려서 싸는 변기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배가 나오신 분들은 쪼그려서 변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뒤축을 높이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네요. 예, 앉으면 이게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거든요. 난감하죠. 근데 이거를 화장실에 옆에 부착을 하고 네. 이렇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편하네요. 네, 한번 이게 마르신 분들도 그냥 앉으시는 것보다 여기 밟고 앉아 계시는 게 훨씬 더 그 편합니다. 네, 용인에서 온 정동훈입니다. 네. 혹시 대변 보실 때 그 다리가 저려가지고 불편하심을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다리 저려가지고 네. 못 일어나는 부분 경우도 네. 그 불편점을 좀 개선하고자 발명한 아이템인데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 지압 부분이 들어가 있고 네. 이쪽이 이제 전동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이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네. 혹시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네요. 들리네요. 이 지금 진동이 와가지고 이제 네. 그 여기 있는 혈액 순환을 좀 도우면서 네. 진동이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똥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오다 마다죠. 예. 그러면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일단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앉아볼게요. 저는 저거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그래, 요즘. 근데, 뚜껑 열어둘. 네, 뚜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보세요. 진동이 오네. 어떠신지. 저 위에서 지금 충분히 즐기고 계시나요?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안 나오시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특허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쓰시고 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없으신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완전 최고죠. 안 써봤어요. 근데 안 써봤지만 사람이 뭐 꼭 써봐야 합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아, 확실하다니까.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괜찮은데 진짜.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다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질보다 양으로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개 아이디어를. 일단은 저 양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말. 우리 언니 그 양말의 분실률이 높아요. 양말. 야, 이 한짝 어디 갔지? 야, 이거 한짝 어디 갔니 이거? 있어요. 집에.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 제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똑딱이 양말. 이 보관을 할 때 똑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그 두 개 해서 이렇게 같이 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이게 뒤지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집이 있어요.